안녕하세요. 강촌 농부입니다. 오늘은 쌀가루를 이용한 감자 범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쌀을 어제 담갔다가요. 오늘 방앗간 가서 빻왔어요. 오로지 감자 범벅을 해먹기 위해서 저희가 쌀을 가루를 빻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한 감자를 냄비에다 올렸고요. 유수과와 소금을 약간 넣어서 한 15분 정도 삶았어요. 예, 15분 정도 삶는 동안 쌀가루에 예, 그 강낭콩, 완두콩, 마른 예, 건 단호박을 넣어서 이렇게 단호박은 물에다가 좀 살짝 불려놨다가 이렇게 반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감자를 삶은 후 이렇게 찜기에 다 꺼내서요. 예, 찜기 위에다 놓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다 건졌어요. 감자를 건진 다음에 찜기 위에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쌀가루를 반죽한 예, 반대기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쭉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한 25분 정도 쪘어요. 25분 정도 찌고요. 한 15분 정도 뜸을 들였더니 굉장히 맛있는 감자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번은 통밀가루로 했고요. 한 번은 홍감자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쌀가루를 가지고 감자 범벅을 했어요. 근데 요 감자 범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감자 범벅을 해드리면, 예, 감자 범벅에다가 오이냉국 해서 이렇게 드리면 정말 맛있게 대접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밀가루 대신 이렇게 쌀가루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먹어봤더니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아주 맛있고, 그 다음에 완두콩과 강낭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주 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쌀에 감자하고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게끔 잘 치대놨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 이게 귀촌 4년 저기야 단호박이 차입니다. 들어가 그래서 되게 강촌에 맛있어. 내려와서 저희가 감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감자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하다가 감자 범벅을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저녁에도 감자 범벅으로 저녁을 먹을까 하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감자 범벅은 어떻게 만들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정말 쉬워요. 감자만 까면 뭐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저희가 여름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